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야곱의 11조 약속과 요셉.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과연 하나님에게 약속한 11조를 했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11조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편 말씀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의 11조 약속을 기억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에게 드린 11조는 물질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가치가 있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실상 야곱이 하나님에게 드린 자신의 11조 약속을 자발적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강력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11조 서약을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서약한 11조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바쳤을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애지중지하고 귀히 여겼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 요셉은 11명의 아들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한 나머지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10여 년의 세월은 그냥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꿈도 없었고 에서에게 악착같이 빼앗은 장자권의 자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은 듯이 10여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모든 꿈과 소망과 장자권의 권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직을 맡음으로 12지파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요셉은 12지파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편입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확립되었습니다. 왜 요셉이 12지파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넘어 애굽으로 뻗어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품었고 가장 상실의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11조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야곱의 심장과 같았던 아들 요셉을 가져가시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요셉은 야곱에게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근과 가난과 궁핍과 죽음에서 야곱과 아들들을 구원해 준 구원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실상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약했던 11조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억지로 11조 서약을 지켰는데 요셉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뽑아서 생명의 값, 구원의 값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11조는 그냥 재물의 10분의 1 혹은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개념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발가벗기시지 않습니다. 그저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생명으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를 물질의 10분의 1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10분의 1이면 어떻고 10분의 5면 어떻고 그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11조의 액수나 퍼센테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11조는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1조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에게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11조로 삼고 귀히 모시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이 되고 가장 귀한 십일조가 되고 보화가 된다면 누구든지 삶을 허비하며 방탕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물질적인 십일조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못하든지는 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장에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더 깊고 넓게 높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허투루 낭비하면서 육체를 즐기기 위해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물질의 십일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일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의 십일조를 해야 한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각각의 십일조와 헌금을 교회에 드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십일조에 매여서 진정한 십일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심장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십일조를 그리스도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